이른 아침 교정이 분주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손에 저마다 헌 교과서와 참고서들이 들려있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다 배운 헌 교과서나 참고서 등을 수거하는 날입니다. 한가득 채워진 수거자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헌 종이들은 나눔과 봉사, 동포 사랑의 마음들이 더해져 희망의 날개가 되어 해외와 북녘의 우리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중국 동북 삼성 내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 이곳에서 우리의 말과 어를 이어가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교재도 많이 부족하고 환경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서러돕기 운동이 한글로 된 책을 마음껏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네모 상자 도서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모아준 헌 교과서와 참고서들 덕분입니다. 이 헌 교과서나 참고서들을 판매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도서실을 새로 만들고 한글 도서를 따로 모아 도서실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담당 선생님들은 한국으로 초청해 도서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은 러시아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볼고그라드에 위치한 한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비롯해 사물놀이, 부채춤, 태권도 등 다양한 우리 문화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은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희망의 날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서러돕기 운동은 북한 어린이들이 매일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중국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빵과 우유, 국수 등을 접경 지역을 통해 직접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모아준 헌 교과서나 참고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출발은 우리 민족 서러돕기 운동이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매년 교실에서 버려지는 헌 교과서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우리 동포를 지원하자는 약속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참가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참여 요청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러면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리 민족 서러돕기 운동과 협의를 거쳐 수거 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논의가 끝나고 수거 일정이 확정되면 수거 당일 우리 민족 서러돕기 운동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수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버려지면 아까운 자원이지만 모으면 나눔과 봉사, 기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큰 자원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 가져가서 집에 와서 버리는 거니까 모아가지고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웃 돕는다는 의미에서 적극 참여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다면 저희는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은 나눔과 환경의 가치를 작은 실천을 통해 느끼게 하는 참여 교육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이 원료인 펄프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종이를 모아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펄프 수입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펄프의 원료인 나무를 덜 베게 되니 환경과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작은 실천으로
한 종이가 날개를 답니다. 버려지는 종이가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나고 또 그 종이는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는 새로운 희망의 날개가 됩니다. 한 학생이 헌 교과서를 기부하면 북한 유치원 어린이 한 명이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급이 헌 교과서를 기부하면 러시아 고려인 친구들에게 한국어 교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가 헌 교과서를 기부하면 중국 조선족 학교 도서실에 튼튼한 책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